반갑습니다. 무용의사 콜로퀴엄 7월의 순서입니다. 이번 달은 실크로드 음악 문화와 한국 음악이라는 주제로, 특히 이제 실크로드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많은데 서쪽 지역의 끝지점, 출발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인도 지역의 음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 음악을 이렇게 보편소가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무용문화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실크로드의 경로상에도 있고, 이 국가의 ODA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관심이 이제 K 문화 학산 중에 우리가 전통 예술을 가지고 좀 이제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이제 실크로드 사업, 실크로드 음악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는 욕심도 있어서, 실크로드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실크로드의 예술로서. 그래서 이번 첫 시간으로 한번 음악을 먼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번 달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선생님은 전인평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실제 표현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실크로드 음악으로는 뭐 최고의 권위자이시고요. 선생님께서는 뭐 음악 이론뿐만 아니라 작곡도 이렇게 하시는 국악작곡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요. 아주 귀한 음악, 귀한 인도 음악의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인평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인평입니다. 저의 강의를, 저 강의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뭐 실크로드 음악에 무슨 뭐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초기에 이런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 연구자가 많지 않았는 시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소개를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과찬이지만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 음악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83년이었는데,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니 벌써 뭐 38년, 40년 전이네요. 여러 선생님들도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여권을 뭐 아무나 내주고 그냥 경비만 있으면 외국을 아무 데나 나가는데, 그때는 그 초청장을 받아야, 외국을 나갈 수 있어서,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애화가 없기 때문에 애화 그 소비를 가급적 줄이고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시절이라 참 외국 나가려면 굉장히 힘들었던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인도를 그 연구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인도에 갔다 왔더니 그 당시만 해도 외국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았고 특히 인도는 뭐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 않고 글 쓰는 사람은 더군다나 적어가지고 제가 갔다 온 다음에 객석에다가 한 2년 동안 인도 음악에 대한 글을 쭉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처음으로 이렇게 인도 음악을 소개한 자료라고 편집자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이후에 제가 인도 음악에 관해서 거의 그냥 뭐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할 만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성과는 뭐 미미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한평생 노리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도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인도에 가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국악과 교수로서 또 국악학자로서 보면은 우리나라 음악의 아주 중요한 레퍼토리 중에서 영산회상이라는 그 곡목이 있는데, 이 곡목은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국악하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국악 고등학교 가려면은 이 곡을 연주하라고 해서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고서 입학시험을 보고, 또 대학 갈 때도 이 곡이 한 1시간쯤 되는 그런 곡인데, 그 일부분을 이렇게 시켜보고, 그리고 졸업 연주회 때도 졸업 연주회 때도 이 곡을 연주하고, 그리고 또 취직을 하려면, 서울시립 국악관이나 KBS 국악관이나 부산 국악관이나 전문 연주가로서 취직하려면은 또이 곡을 연주하라고 할 만큼 대단히 아주 중요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영산회상 불보살 그리고 저런 그 아주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음악을 요즘 사람들은 그걸 선비 음악이라고, 정악이라고도 하고, 뭐 궁중음악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건 왜냐하면 옛날에는 원래는 불교음악으로 이 땅에 소개되었지만 이 음악이 우리나라에 또 전달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음악을 관심 갖게 되면서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연주하면서 불교적인 색채가 없어지게 되는데 우선 가사가 성악곡이었는데 가사를 안 부르게 됐어요. 가사를 안 부르고 그 노래를 안 부르고 검은고로 관현악곡으로 연주하게 되니까 이 불교적인 색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약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적인 인도적인 색채가 아주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그야말로 그 학자가 일부러 들여다봐도 모를 만큼 그렇게 없어져서 그래서 제가 국어학자로서 영산회상에 한번 원류를 찾아보려면 인도를 한번 가봐야겠다 한 것이고 또한은 제가 작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의료음악, 최근에 들어와 있는 서양음악, 또는 뭐 송나라에서 들어온 송나라음악, 당나라음악, 뭐 이런 서역음악, 중앙아시아음악, 이런 의료적인 음악을 다 덜어내고 나면 순수한 한국음악이 남을 것인데 이 음악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인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도에 그, 이, 갈때 아무 정보도 없이 난데없이 갔는데, 그, 제가 그, 인도에 가자마자 굉장히 놀란 장면이 하나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잠깐 버스가 서 있는 동안에 바깥에 애들이 막 달라들어서 그 박씨씨 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녀석이 조그만 장구를 가지고 흔들면서 장구를 가지고 흔들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깜짝 놀라서 장구, 작은 장구니까 야, 웬 한국 장구가 여기 와 있냐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나라 장구가 여기까지 왔나? 아니면 장구가 한국에서 인도에서 한국으로 왔나 하는 거 아주 굉장히 큰 쇼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인도에 가서 또 하나의 쇼크는 뭐였냐면은 인도에서 선생님을 만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의 발을 먼저 만지고 그러고 일어서면서 자기 이마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은 발을 만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목례로 이렇게 선생한테 인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인도 학생이 좀 가까워지니까 야 너는 왜 선생한테 인사를 안 하냐 그러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선생한테 인사를 안 하냐. 왜 선생님 발을 안 만지냐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방법인데 저 선생님의 발을 만지고 자기 이마를 만지는 것은 선생님 제 머리는 선생님의 발만 또 못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야, 인도 사람들이 선생을 갖다 그 정도로 선생님의 내 머리 발만 또 못하다는 정도로 그렇게 그냥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 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80년대 그 초에 그 이, 저, 그, 중앙대에 처음 가서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때 뭐, 무슨 뭐,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런 뭐, 불만을 터트리기도 하고, 그건 데모를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아무개가 실력 없다, 아무개가 뭐, 여학생이 어쩌고 있다, 뭐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데모를 해서, 그런 상황을 보다가, 어느 때는 보건대학에 있었을 때인데, 선생을 감금하고, 선생님한테 뭐 서약서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니까 선생님 머리를 깎아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사회에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게 됐었는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선생님 대하는 태도가 그 정도에 인도에 가서 선생님 제 머리는 선생님 발맛도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다는 거고 굉장히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정말 그
아주 장군을 만난 거,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놀랬고요. 또 하나는 인도에서 이제 파르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르시라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던 사람으로 인도에 넘어와서 살긴 했는데, 이 파르시들은 굉장히 파르시에 대해서 그런 조로아스터인데, 여러분들은 조로아스터라는 단어 알고 배워하기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종교관, 내세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쇼크를 먹었는데, 그중에 그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조로아스터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이 아주 행실이 굉장히 반듯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깍듯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참 아주 굉장히 차분한 좋은 학생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조로아스터를 믿는데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야, 바른 생각을 해라, 바르게 행동하라, 바른 말해라, 바른 마음을 맞아라.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누굴 때리거나 그러면 이건 폭력이라 그래서 범죄로 돈 훔치거나 뺏으면 이렇게 범죄로 여기는데, 이 파르시들은 남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해도 그게 죄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 듣고, 야, 정말 대단히 엄청난 그런 도덕관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파르시들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우선. 거기서 또그 인도에서 대학을 많이 가고, 또그그 아주 그냥 경제력도 높아가지고서는 부자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선과 악을 재는 까르마가 있는데, 이 까르마가 선을 하면은 그 까르마가 선의 까르마가 쌓이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면 악의 까르마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마가 쌓여서 있다가 죽었을 때그 까르마를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은 극락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반듯한 생활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적선을 할 때, 선을 베풀 때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만큼 고마워하느냐가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 길거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집도 없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한 병을 갖다 주고 빵 하나 준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고마워했겠냐. 그런데 돈이 넉넉해가지고 지금 커피 밥 먹고 나서 잘 쉬고 있는데 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를 갖다 주면, 그거 뭐 고맙기는 하지만 그 고마운 정도가 훨씬 적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선을 베풀수록 그 까르마가, 선행의 까르마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적선을 할 때, 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까르마를, 선의 까르마를 높여야지, 내가 이 적선을 해가지고 돈을 학교에 기부해가지고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부가세를 좀 조금 깎을 뭐 조금 내야지 하는 마음을 하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책임지심을 가지고 도와줄 때그 까르마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의 그 선악관이라든지 종교관이나 내세관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놀라 있고, 지금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가지고, 제가 누구를 조금 도움해서 마음속으로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1,000원짜리 한 장씩 나눠주는데, 그러면서 아우,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굉장히 아주 그냥 생각을 지금도 문득문득 하고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파르시들, 조로아스터들의 선악관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경외심을 가지고 지금도 계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밤새고 살려고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들이 그 파르시를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 그 경우 아주 그냥 근검절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재벌 중에 10대 재벌 중에 뭐세 사람이 쇼라스터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타타, 우리나라 쌍용 자동차 인수했던 잠수 타타 집안이 파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도 그 얘기가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고 지금 장황하게 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그랬지만 제가 인도에서 쇼크받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기서 공유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래를 공유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화면 공유하고 이거는 잘 보이나요? 공유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실크로드 음악로와 한국음악이라고 썼는데, 인도 음악에서 한국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이런 얘기를 조금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너무 포괄적인 듯 하지만은 문화는 종교라는 배를 타고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는 종교라는 배를 타고 이동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세상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대학제도, 재판제도, 무슨 뭐, 이런 방송하는 거, 학생들이 그저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저 철학, 저 뭐, 수업 내용 모두가 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도 변화가 있을 테고, 주자학이 들어올 때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도 이러한 문화적인 쇼크가 있었는데, 그러한 쇼크가 오늘날에 어디에 인도 음악적인 그런 자취가 남아있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보는 건데요. 다음 장면은 지금 화면을 좀 하나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동영상을 좀 보고 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남인도의 썬템플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찍은 정말 우연히 가서 찍은 장면인데 아빠, 엄마, 나뭐 하는 얘기가 우리말로 들리자면서 이 관심을 갖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어와 남인도의 땀이라고 관계가 나는 난이라 그러고 너는 너라 그러고 그다음에 와는 와라 그러고 화 하는 화 하루 이틀 나라는 날 이런 것은 이제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거 보면은 엄마 아빠 너 이리 와 그러면 네 인게 와 하고 아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과 남인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캐나다에 있는 금방 얘기를 한 김종남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에 와 있는 따밀 사람들을 붙잡고 따밀 사진을 받으면서 조사를 했는데 한400단어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보이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거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공부를 해서 나온 결론인데 그거 믿을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말로 가볍게 넘기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갖다가 여기 저 그다음 얘기를 들으면 별치부전인데 별치부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소리로도 공연되고 뭐 하는데 이것이
인도가 기원인가 해서 빤짜 탄트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빤짜가면 다섯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섯 가지 얘기인데, 그이 빤짜 탄트라가 별주부전이 우리나라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은, 그 빤짜 그 이쪽 원숭이가 이쪽 거기서는 민물돌고래라고 그러는데, 민물돌고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그 민물돌고래 그 부인이 병이 났는데 원숭이 간을 먹으면 낫냐더라.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속여서 간을 꺼내서 자기 부인 병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원숭이가 그 민물돌고래가 원숭이 등에 돌고래 등에 태우고 가다가 좀 민망한 생각,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돼서, 야, 사실은 야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이 났는데 얘기를 들으니, 야그 원숭이 간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니까 너 양해해라 그랬더니, 그 민물돌고래가, 야 그러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그걸 왜 이제서 얘기하느냐. 사실은 우리 원숭이들은 간을 꺼내서 나무에다 걸어놔서 말려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집어넣는 거야. 너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지, 그걸 이제서 이제 못하냐. 그러니까 결제하고 민물 돌고래가, 아우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휙 돌아왔으면서, 야 인마 간이 꺼내고 간 때는 너무 어디서 하고 도망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도산 반짝,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주부전이에요. 그것이 이제 태국에 가면 말이에요, 이제 벚꽃이면 이게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는데, 그 아래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있고 여기 원숭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처럼 보이는 건데, 이것이 태국 스코타이 와시섬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태국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별주부전 얘기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삼국사기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김추추가 아주 애교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고구려에 가가지고 고구려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백제를 깨려고, 그리고 김춘추가 거기 갔던 거예요. 갔더니 그김저그어 그때 연재소문이 하는 얘기가, 야그 얘기 참 좋은데 사실은 한강 이북의 땅을 지금 너희들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거 돌려줘. 그러면 내가 도와줘서 같이 백제를 칠게. 그러니까 이 김춘추가, 아 그거 제가 임금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런 큰 걱정을,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저 연재소문이 화가 나서 천왕장 저그저 옥에 가두라고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춘추가 갇혀 있다가 그 간수를 잘 보살마가지고서는 그 거기서 현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야 내가 여차 참고 이런 상황이라 했더니, 그 현명하다는 그 사람이 바로 이그저어그 별주부전을 얘기해 주면서 알았지요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김춘추가 연교수분한테 가서, 아 이거 좀뭐 물론 이 땅이 정말 고려 땅인데 우리가 뺏은 건데 돌아가면 내가 잘 임금님한테 말씀드려서 돌려드리도록 하지요 하고서 풀려나가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뭐 이런 연관적인 얘기가 굉장히 여럿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볼때 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그 우리나라 말과 한일어의 관련성이 우연이 아니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양대학교의 김경모 교수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우리나라의 쌀이 원산지는 남인도다. 남인도에서 쌀농사를 치면서 쌀농사 짓는 기술이 이렇게 뭐 태국으로 해서 인도네시아로 전파되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에
쌀농사 기술과 함께 전파된 말이 바로 남인도 말, 단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 용어가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전해오면서, 기독교가 전해오면서 컴퓨터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가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할 일이지만은 나는 이러한 방면에서 이렇게 그냥 아마추어가 하는 거니까 그거 뭐 무슨 관련이 있겠냐 하고 그냥 가볼게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좀더 전문가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비틀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인도 음악가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게 기타입니다. 기타. 이 성대를 기다리는데 요 기타가 마이클 잭슨이 쓰는 기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기타가 지금 저이 시간이 없어서 음악을 많이 못 들어보지만은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저 인도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식임새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음악을 이 음을 흔들어내는 걸 식임새라고 그러는데 인도 음악도 이 식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임새가 악기를 서양 악기를 빌려오면서도 그 악기를 통해서 맹골어내는 음악은 인도 음악이다 하는 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큰그 쇼크를 받았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나라 국악하는 사람들이 국악의 정체성이 뭐냐? 국악의 정체성을 지키자. 그냥 오전 저 그 전통을 잘 지키자라고 하면서 예리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아주 그 꺼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예리 음악을 수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음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앞으로 또 설명하지만 검은 곰은 인도의 비나라 악기하고 영향을 갖고 있고요. 아쟁이라는 악기는 그 송나라에서 왔고요. 양금이라는 악기는 그 서양에서 중국에 온 것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박판이라는 또 악기가 있는 것도 중국에서 와서 실제로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 악기가 뭐냐 한다면은 사실은 어떤 거라고 딱 잡아내기가 어렵고 다 교류를 통해서 외국의 악기가 음악이 들어와서 한국화한 악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예대 음악을 받아들여서 한국 음악을 살찌게 하는 작업을 오늘날에도 국악계에서 계속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장면 요걸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 음악은 제가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좀 드세요. 이저 인도 사람들이 자기가 간절하게 빌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신전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또는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들은 춤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말하면 어디 어느 사람이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 꼬마들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거나 그래가지고서는 부모님이 환심을 사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아주 그냥 간절하게 신께 빌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신전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찬가죠. 그다음에 춤을 춰서 그 신을 기쁘게 하면은 그 신이 기쁘게 하는 그 날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 그런 인도 사람들이 신전에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춤추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종교가 곧 삶인 인도인들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신을 위해 춤추고 춤을 통해 신과 만나고 교류한다.
발목에 찬 방울을 찰랑이며 연출하는 무용수의 발동작. 달았다 나띠암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발동작이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를 X자형으로 교차시킨 달았다 나띠암의 독특한 춤사위. 고구려 안악 삼호분 벽화에 등장하는 춤사위와 같은 동작이다. 벽화 속 무용수 역시 다리를 X자형으로 교차시킨 동작을 취하고 있다. 안악 삼호분이 조성된 시기는 4세기. 그렇다면 고구려 벽화는 달았다 나띠암을 그린 것일까? 오케이. 이 장면을 지금 봤는데요. 요 아까 저 뒤 춤추는 뒷면에 굉장히 그 저기 저 그 이게 그 바위에 신상을 많이 그려놓고서는 거기서 앞으로 좀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 춤을 출 때 그러니까 이 저 요 악사들이 생음악으로 반주를 해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내가 며칠부터 몇 시까지 춤춘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또 다른 데는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걸, 그래서 춤을 통해서 말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건 제가 KBS에서도 다큐멘터리 같이 찍으러 가가지고서 그때 찍은 건데, 이건 전문 무용수들이 사실은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에서 이해해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저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악사법이라면은 인도춤을 비롯해서 실크로 추행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게인데, 이 저 이 여러 뭐 약순이 고분이나 이천원 고분이나 파천이 고분들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말타기 제도, 공전지기 탈출 이런 것들 있고, 특별히 관심있는 건 요거 X자 모양의 자세는 인도춤에서 말하는 스와스티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도 음악 춤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이런 게 최초로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의 고승기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로 올려볼까요? 지금 화면을. 네, 요거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인도의 전문가에게, 인도 춤의 전문가에게 이런 그 고구려 안악고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요. 요 화면을 김유성 선생님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4th century AD, 그래서 old tones in Korea, anak temple, there is someone just have a dancing, that big nose like this. And of course, this is swastika dance, what you're dancing. Yes, yes. So, it has got some relationship with this art form. Okay. Swastika, we did this. 그들의 스와스티카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Same position, swastika. Half sitting. Yeah, half sitting. Yeah, half sitting. Aramandi. Aramandi. Yes. Then and full sitting is Burumandi. Full sitting full is Burumandi. Full sitting is Burumandi. And then swastikam. This is swastika. 전 교수는 벽화 속 동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Swastika is cross. 그래서 330년 전에 만든 안악 3호분의 도목에 검은고와 그 긴 관악기 X자 모양의 발자세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발자세를 저는 그런 그 인도 춤의 영향이라고 고승기 선생님 영향이었고, 그래서 이 그림이 아마도 인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아닐까 해서, 여기에 그 이 나오는 검은고가 인도에 비나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에서 검은고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안악 3호분에 장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장구가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제가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그런 그 길에서 구걸을 하는
그 소년이 이렇게 우리나라 장군들도 돈을 달라고 해서 굉장히 장군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 이런 장군가 인도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고순지 장군이 장군을 중앙아시아에 전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인도의 장구에 다마루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또 노쇠를 만든 악기인데 장구하고 비슷한 악기입니다. 이것이 다마루라는 악기가 그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후둑이라고도 하고 암트라기도 하고 무슨 뭐 네키라고도 하지만은, 이것이 모양은 양쪽 면에 가죽을 메워서 하는 그런 악기라는 점에서 이런 것을 제가 보였는데,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 이게 이것이 그 악기가 인도에서는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주먹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그래서 이거 인도에서 우리나라 보이는 이 장구하고 다마루라는 악기하고 우리나라의 장구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한 15년 동안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국립국악원에서 이저 악사라는 책을 영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양이라는 송나라 학자인데, 13세기의 송나라 학자인데, 악사라는 그 책에서 보면 125권의 장구와 비슷한 악기를 중중고라는 이름을 그리고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남만 천축에서 나왔다. 추러 남만천축이라고 나왔다면서, 아, 이것이 인도에서 말하자면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는 중요한 문헌적 근거를 찾게 됐어요. 사실 논문 쓰려면은 여러분들 뭐 학자들은 다 그렇지만 상상으로는 그 논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어디 가서 논문 문을 찾나고 그냥 그렇게 15년 동안 끙끙거렸었는데, 이런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이런 용인한 이 진양악서에서 이 장구처럼 생긴 중경고를 추로남만 천축이라고 13세기 진양에 써놔서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쾌재를 부른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남만 여기 오신 게 보면은, 여기 좀 다음 보여주세요. 예, 요 우제끼라고 있네. 요가가요 가시 저 노쇠요 브라스. 그 이것이 진양악서에 나온 중동구고. 그래서 이것이 노쇠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악학개범을 보면은 장구를 만드는 재료로 이렇게 흙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흙으로도 만들고 노쇠로도 만들고 또는 어떤 때는 도자기로도 만든다라고 써 있어서, 이런 인도에서 보이는 노쇠로 만든 장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요즘은 노쇠로 만든 장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학개범의 노쇠로, 도자기로 또는 나무로 만든다는 기록을 보면은, 이런 다마루가 인도에서 장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당나라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나라 그 조정에서는 처음에는 칠국이 일곱 나라의 악단을 불러다가 공연을 시켰어요. 그러다 칠국이, 구국이, 십국이 이렇게 확산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려기는, 고려에서 한 고려기는 칠국이 때도 있었고 구국이 있었고 십국이에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요고라는 요자라는 거는 허리 요자잖아요. 허리가 잘록하다. 그런 뜻에서 요고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장구, 막대로 치는 악기다라면서 장구로 들기도 하고, 또는 어느 때는 새 요고, 허리가 잘록한 악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지만, 그것이, 이런 것이 양면이 가죽으로 메워져 있고, 양면이 있는 줄이 서로 연결돼서 이를 조정함으로써 음정을 조절하는 타기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인도의 다마루가 우리나라의 장구하고 관련을 맺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좀 볼까요? 예. 거기 보면 일본어 들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진양학서에도 있지만은 구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어요? 구좌나 고창이나 소륵이나 이것을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구좌기에도 이런 장구가 달고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은 역시 이 장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 갈고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이것이 그 장고의 원형하고 연관이 있으면 알 수 있어가지고, 이 장고가 인도에서 기원해가지고 중앙아시아의 구좌, 고창, 소륵 여기를 거쳐서 중국으로 해서 고구려, 그리고 일본까지 장고가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그래서 그래, 인도한 다마루와 비슷한 좀 방법이 비슷한 악기로 일본에 갈고가 있고, 이 시즘이라고 그러죠. 인도는 다마루는 작아서 손에 들고 또는 어깨 쪽으로 올려서 근데 인도 다마루는 우리나라는 그냥 앞에 놓고 치지만, 그 인도 사람들은 작아가지고 손에 들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는 어깨 위로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일본의 그 시즘이라는 악기가 어깨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스즈미가 장구의 기원지인 인도와 흡사한 연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변방 잔존의 원칙, 페리퍼럴리즘 정도에서 아마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변방 잔존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멀리 흩어지게 되면은 중심부에는 없어지지만 변방에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세요. 연못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그럼 파문이 중간에서 일어나는데, 그 파문이 펼쳐나가면서 중간에는 파문이 없어졌지만은 변두리에는 남아있다는 파문이.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 장구 얘기가, 이 스스미가 인도에서 어깨 위로 올려놓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일본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변방단전의 원칙, 페리퍼럴리즘의 하나의 이해가 되지 않을까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볼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음악대에 있으니까 악기가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악기만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악을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피아노 콘체르토가 들어오고, 바이올린이 들어오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들어오고, 또 기타가 되면서 마이클 잭슨 음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악기는 악기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기는 음악을 함께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에, 야, 인도에서 이 장구가 기원했다면은 한국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구로 치는 이 장단 중에 어떤 장단이 인도 와 관련 있는 장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저는 그래서 이거 저 굉장히 논쟁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서 하나의 논문을 썼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장구 리듬과 인도 음악의 리듬을 비교한 그런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님 부탁해요. 네. 고창기 씨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장구 장단과 인도의 전통 장단을 맞춰보기로 했다. 전인평 교수의 주문에 따라 고창기 씨가 먼저 장구로 이끌었다. 뒤이어 바울 음악가가 인도 장단으로 받았다. 너무도 똑같은 장단. 다른 장단도 확인해봤다. 치는 차만 틀리지 박자가 거의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 그 이제 그
한국음악, 그러니까 이게 논문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알기 쉽게 만들기라고 이렇게, 제가 이, 저, 그, 영상을 마침 찍을 수 있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들으면은 인도 장단하고 한국 장단을 해봤더니 서로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샘플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것이 야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생긴 거 아니냐, 우연히 생긴 거지 뭐 그걸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그래서 인도의 옛날 책에는 그런 게 없는가 하고 문헌을 좀더 뒤집어 보겠어요. 그래서 인도의 나티야 사스트라라는 기원전 2세기의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 바로 우리나라에 관련 있는 장단은 없을까 그래가지고 인도의 그 아주 중세 음악, 옛날 음악을 공부하는 프라티 쿠마르 고시라는 학자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벽에 보면 책을 엄청 옛날 책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그 나티야 사스트라에 나오는 장단하고 우리나라 장단하고 비교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김수민 그 다음 장저 한번 Yes, sir. Yes, sir. Professor Chang, I am very, very glad to meet you. 전 교수가 찾아간 용건을 말하자 책더미 속에서 한 권의 책을 뽑아왔다. 고대 인도 예술의 보고로 통하는 귀한 책이었다.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나티야 사스트르는 2세기경에 만들어진 인도의 고대 연극 이론서다. 이 책에는 신에게 바치는 인도 고대 예술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There is written iti damaru lakshanam. That is detail. The structure of damaru is given here. Yo jasso mandali yukte각 yukte 부분의 크기와 재질은 물론 연주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charmana jo charmana. Charmana means skin. 쓰여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왔다. Triboli vat. Triboli means 마치 비디오로 촬영한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산스크리트어만 알면 간단한 작업이다. cotton thread, thick cotton thread. Yes. 옮겨놓고 보니 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생김새는 고구려 요고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제 장단을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Five types of talas are mentioned in Yes, Natasha. yes, yes. One is chachat putaha, Yes. there is charge putaha. 다마로의 차차프타 장단과 우리 장단을 맞춰보기로 했다. First one, and you, and simultaneously, dong, tidak, kung, tak, ding, tidak, kung, tak. Ding, tik, tik, ding, ding, tik, tik. Oh, ta, ting, ting, ta, ting, ting, ta. 동 다, 기덕 딘, 궁다 다, 다, 동 기덕 궁다 다. 놀랍게도 고대 인도의 장단은 우리의 장구와 장단까지 같았다. 장구의 원조인 고구려의 요고는 인도의 다마로에서 온 것이다.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아까 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단에 인도 사람들이 부르는 장단에 보면 리듬이 들어있어요. 아까 본 차파뿌따라는 장단이 이게 차파뿌따 딴따따따 딴따따따 덩따쿵따 장단을 부르는 이름이 그 리듬이 그냥 그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 그거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저 덩덕궁의 장단이라고 하죠. 쿠타는 데 쓰는 덩덩떡쿵떡 덩덩떡쿵떡 이거 갖다가 인도 사람들이 그 찬차트 뿌따라고 장단 이름을 부르는데 이거 이름이 인도 사람은 찬차트 뿌따 찬차트 뿌따 찬차트 뿌따 덩다따 쿵따 장단 이름이 장단을 내포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 장구가 우리나라에 전해오면서 같이 들어온 장단이 우리나라의 자진모리 장단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두막을 쓰는 장단이 여러 가지 내가 찾아냈는데, 그걸 내가 논문으로 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도에서 장구가 들어왔다. 장구가 들어오면서 악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음악을 끌고 들어왔다. 그 음악이 우리나라의 자진모리 장단이다. 그것이 악기로도 나타나고 기원 2세기에 나타나는
인도의 나티아 사스트라라는 책에도 쓰여 있는 것이 장관님 그것처럼 정확한 것. 그래서 제가 문헌으로 현지 연구로 이렇게 우리나라 장단과 인도 음악의 장단 그리고 장구의 그런 모양새나 쓰임새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제가 인도 악기뿐만 아니라 장단 모든 여러 가지 찾은 것을 제가 여러 논문을 쓴게 있는데 예,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문고를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문고를 보면은 이걸 야 이게 무슨 인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겠지만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거문고가 진 나라에서 고구려로 보내온 칠현금을 왕산악이 고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 악기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야. 외국에서 왔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 저는 이것을 인도의 남인도의 악기인 비나에서 왔다 하고 영향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 중앙아시아에는 두타르라는 악기가 있는데 두라는 말은 하나 둘 이거 그런 세타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건 세줄 악기입니다. 그래 둘셋 하는 이것이 중앙아시아에서 하고 인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타르라는 것은 두 줄의 현을 말하고 페르시아 말로 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너무 좀저그 비약이기도 할것 같지만은 우리는 실타르라고 할때이 타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두 타르, 두줄 악기, 세 타르, 세줄 악기. 그래서 이렇게 두 타르로 두 타르가 두줄 악기인데 한줄더 세 타르, 세 타르가 세줄 선악기인데 여기서 이것이 인도 사람들은 세 타르를 시타르라고 발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인도에서는 비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악기인데 다음 장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비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 보면 칸막이가 있어요. 이 칸이 프레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타를 보면 이렇게 프레트가 있죠. 바이린은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거문고에 그게 있는데 한번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 아리도 그래서 지금 인도의 비나하고 거문고하고 제가 비교해 봤는데 자 발현악기라는 공통점이 있고 거문고는 여섯 줄인데 비나는 일곱 줄이다. 그래서 참 이건 좀 이제 우리는 거문고는 옛날부터 그 선비들이 즐기는 악기라고 써 있어요. 인도에서는 비나는 종교적인 악기라서 브라만 계급들, 상층 계급 사람들이 연주를 했는데, 내가 이 아주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거문고가 여섯 줄이 있지만 여섯 줄을 다 선율을 쓰는 게 아니라, 둘째 줄과 셋째 줄을 써요. 딴 줄은 두루두루두루 할 때만 써요. 비나도 둘째 줄과 셋째 줄만 쓰지, 나머지는 두루두루두루 해가지고, 드론이라는 걸 연주할 때지, 여섯 줄중 일부만 선율 연주에 쓰고, 나머지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주 기법이 상당히 같죠. 그다음에 여러 줄 중에 두 줄만 쓴다는 거.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또 이게 하나 또 남은 것은 뭐냐면 상징 악기가 있습니다. 거문고는 거문고를 연주했더니 거문하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나는 그건 또 뭐냐면 봉황새가 봉황 새 같은 새 종류가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이게 거문고와 비나가, 우리는 거문고에 17개의 괴가 있는데, 비나는 25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괴 유형이, 우리나라의 음악적인 내용이라, 뭐였는데, 줄은, 인도는 비단 줄인데, 거문고는, 지금 원래는 저희 사실은, 비단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도 애초에는 비단 줄을 썼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쓸때 오동나무나 감나무를 쓰는데 이쪽 인도에서 비나도 나무 기둥을 세워서 쓴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인도 비나로 한번 우리나라 자전거를 한번 연주해 봐라 하고 제가 우리나라 악기를 우리 자전거를 인도 악보로 만들어 줘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예, 동영상, 예.
그렇다면 비나로 우리 음악을 연주해보면 어떨까? 즉석에서 전 교수가 악보 하나를 그렸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란 새야 새야 파랑 새야. 인도 자장가에 담긴 비나의 선율. 고구려 거문고의 원형이 이 애절한 선율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러면 네. 그 지금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거문고하고 이제 그 인도의 비나하고 공통성을 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김새라고 하는데, 서양 음악은 음악을 뻣뻣하게 내니까 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 이렇게 음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 시김새라고 그러는데, 그 농예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흔들기도 하고 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띠띠라 띠리 띠라따라 띠리 띠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음악은 농예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농예를 사용하는 점이 인도에서 나타난 점이죠. 굉장히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예는 인도하고 우리나라만 쓰지 중국이나 일본은 없었어요. 그 왜 없어졌냐면은 중국에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악기 개량을 하면서, 중국 전통악기를 개량하면서 서양식을 고쳐버렸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김새가 있었는데 서양음악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치면서 그냥 완전히 그 시김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참 저는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을 잘 지키는 민족이구나. 한중일에서 이렇게 전통을 잘, 전통음악에서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굉장히 좀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럼? 네. 네. 뭐 여기 지금 저, 간신히 태평소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쉐랍. 이라고 이제 한자로 쓰는데, 여기에서 날라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호적이라고도 하는데, 호적이라는 건 호. 야만인의 악기라는 거야. 날라리라는 건 그것이 아주 좀 소리가 좀 경망스러워서 하는 건데, 쉐랍을 인도에 쉐나이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이 쉐나이가 한자로 쓰면 소나비거든요. 또 인도의 쉐나리를 중국산에 받아들여서 그 쉐나비라고 한자로 쓰는데, 이 한자 발음을 해보면 소나입니다. 소나. 쉐나이가 소나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쉐나비 됐는데, 그래서 이 태평소가 고림을 정몽주의 시대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오래전부터 쓰여있던 건데, 이 태평소가 바로 저는 인도에서 들어온 소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나는 사실은 인도에도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뭐 여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쉐나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소나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소나 쉐나이라고 하고, 중앙아시아는 소나이라고, 소나이, 쉐나이, 뭐 수루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 다 이것이 수루나이, 쉐나이, 소나이, 쉐납,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인도에서 태평소가,
다른 나라로 많이 퍼진 게 인도에서 여러분들 아랍으로 전해진 걸그좀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할 텐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숫자의 원조가 인도 숫자입니다. 사실은 인도 숫자인데, 그 인도 숫자를 아랍 사람 장사꾼들이 그 숫자를 가져가 쓰는 바람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지, 사실 그 인도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도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그 아랍 사계도 영향을 많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예, 그래서 이게 태평소 푸는 방법, 인도의 쉐나이. 이건 인도의 쉐나이고 우리나라의 태평소, 사실은 같은 악기죠. 그래서 인도의 쉐나이 사다가 한국에서 연주자한테 부르니까 아주 잘 불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요즘도 어떤 사람 인도 쉐나이 하다 쓰는 사람 있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쉐나가 쉐나 그 쉐나이하고 쇠납하고 날라리하고 같은 것이 공통점이 나무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 리드가 있어서 리드를 쓴다는 거. 우리나라 것은 7곡인데, 그리고 지공이 앞에 7곡, 뒤에 하나가 있는데 모두 8, 구멍이 8개라는 공통점이야. 관태붙이, 쇠붙이거든 나팔을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 범패중 요자비라는 빙빙 도는 그런 춤대에 이걸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패에서 이 쇠납이 이용되는 것이 인도 음악의 범패가 이게 서역범자, 산스크리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불교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범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불교 음악에 쇠나이가 쓰는 점이 굉장히 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평소가 대치타, 뭐 이런 그 정대엽 풍무 분홍이 것은 그 말하자면은 조선조 제사 음악이에요. 그런 데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하지만은 규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인도가 상당히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려는데, 제가 늘 국악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악계가 옛날 음악에서 박물관에만 박힌 것처럼 추석날이나 설날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넓게 퍼져나가면 다른 나라 음악에서 볼수 있는 좋은 요소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오늘날 음악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시대 때 이런 그 장군을 들여오고 검은고을 영받고, 또 당나라 때는 박판이 일어나 기가 눈에 들어오고, 송나라 때는 아쟁이라는 악기가 들어오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주자악이 들어오면서 주자악 예약서상이 들어오고, 또 조선조 말에는 양금이라는 악기가, 서양 악기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외국 음악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오늘날의 국악하는 사람들도 가져야 된다. 전통 음악은 전통 음악대로 잘 보존하고, 국악을 보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잘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고 변주시켜서 일반 오늘날의 사람들도 들을 만한 이런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다른 나라 음악을 활용해서 자기 나라 음악을 풍부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저는 국악하는 사람한테, 야, 국악하는 사람인데 외국 유학 갈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가서 배낭여행이라도 다녀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전통 음악을 어떻게 그걸 발전시키고 갈고 다듬고 있는가를 한번 가보고 오너라 하고, 외국 좀 많이 나가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외국에서의 그 벌어지는 현상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발전시켜서 그걸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다시 수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컴퓨터나 자동차가, 우리는 정말 2교 때는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좋은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현대 그 기아 자동차가 독일 사람들이
벤츠 차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판정을 독일 사람들이 내렸다면서 정말 굉장히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발전시켜서 외국에 다시 수출하는 거 이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알아주시 K-POP이 외국에 나가면 K-드라마 K-푸드 뭐 모든 것들이 지금 외국에서 아주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인도 음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선생님께서 그 파일을 공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피스 뮤직, 평화 뮤직이네요. 네, 피스 뮤직, 골뱅이, 다음넷으로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이 부분으로 파일을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인도, 그리고 인도 음악이라는 책인데, 그동안 제가 40년 동안 공부한 인도 음악과 한국 음악의 관계를 논문으로도 쓴 것도 있고, 또 쉽게 쓴 대중적으로 쓴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희망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한 선생님 오늘 일본으로 출국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느라고 아이고, 늦었을 텐데. 정말 한희 선생님, 이렇게 얼굴을 제가 이름만 듣고, 전화만 되는데 직접 뵙게 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옆에 또 저는 지금 여기 사실 오사카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지금 귀하신 분이 오셨네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예. 저기 정말 저처럼 문외 아닌 사람이도 잘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셔서 많이 공부했고 나중에 또좀더 관심 있게 그런 악기의 그 공통점이라든가 뭐 언어의 공통점, 음악 리듬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듣고 굉장히 흥미롭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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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전희평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적인 부업하면 이제 영산 회당을 꼽는데 이 영산 회당이 무엇일까?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교 음악일 텐데 왜 지금 불교의 색채는 없어질까? 그래서 이 영산 회당의 불보살이 원류가 어딜까라는 이 호기심 때문에 인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인도로 80년대 초에 여행자유화가 되기 전에 이미 가서 그때 입었던 충격이 지금까지 이제 인도 음악을 연구하는 모티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명하신 것이 이제 타밀어와의 상동성의 단어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판소리 수군가라고 하는 별주부전이 빤짜딴트라라고 하는 스토리라인도 같고 또 춤의 트로스 동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인도 문화하고 우리가 유사함이 있다. 특히 이제 인도 음악으로 가보면 장구하고 장기의 악기 모습뿐만 아니라 장단까지도 비슷하고 거문고와 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성도 있고 식임새 이 식임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인도 음악에만 하는 특이한 연주 방식이죠. 그다음에 태평소와 세나이가 있고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불교 의식에도 쓰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교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시고. 선생님께서는 제안을 해놓으셨죠. 국악계에서는 꼭 우리 것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열려 있어서 다양한 소스들을 이렇게 교류해야 우리의 음악이 더욱더 발전되는 것이지 우리 것이 전부고 우리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전환해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양성을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소중한 것이고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마인드를 해야지 우리의 오늘의 문화 또 내일의 문화도 발전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유형유산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희평 선생님은 이제 유네스코 실크로드 음악에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자문 역할들을 해오셨듯이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요즘 무형유산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추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말씀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일화 선생님이 음악을 그래도 전공하셨으니까 한마디 예, 하나 느낌 한마디 하는 거 한마디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악과를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의 일을 좀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명강의를 듣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악기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제가 PD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태평소가 그 어느 이제 축제 같은 데 가면 다들 연주를 해서 비슷한 악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해금 같은 경우도 마도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뭐 그 거문고가 이렇게 비슷한 악기 그런 식임새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뭐 많은 것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이라 선생님. 이런 많이 하셨는데 맨 처음에 이런 걸 주장하실 때는 음악계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흔히 우리 것이 전부고 이것이 원래 우리부터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이게 인도에서 왔다 이러니까 조금 이제 음악계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반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구역에서 이사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나를 비판하려면 좀 내 논문을 좀 읽어라. 읽고서 얘기를 좀 하자. 그냥 그 소지껏을 갖지 말고 내가 책 보내줄 테니 내 읽어봐. 읽어봐. 그러고서 이제 그 요즘에 내가 굉장히 요즘 선생님들 다 듣는 거지만은 등재지에 뭐 실외 연구 실적을 인정받잖아요. 그래 뭐 해보면은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우선 전혀 그 앞뒤 논문을 모르고 그 시험 그 시험 보고서는 그 엉뚱하게 뭐 저 심사하는 거 보면 참 야 뭐 그렇다고 내가 심사위원 가르쳐줘가면서 실패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젊은 사람들이 내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전자책을 낸 이유가 종이책으로 내니까 이게 한번 출판되고 나면 다시 한번 안 찍어요, 이제 출판사에서. 그럼 없어져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종이책에 보면은 그 전자책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이 그 논문들을 인용하고 하는 걸 보고서 그래도 누군가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번씩 내 논문을 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흔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다루는 섹터들이 많이 보수적이어서 가장 이런 담론을 할 때 주장하는 바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래서 우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꼭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게 우수성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무식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에서도 우수한 거고 우리들이 문화 우수하듯이 그래서 서로 존중해가면서 함께 이런 문화가 있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간 옛날에는 전통문화 하면은 우리 것이 우수해야 된다는 얘기 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만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나머지 아마도 선생님의 의견들을 안 듣고 싶어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너 좀 공부 많이 하고 외국에 많이 나가고 현장 연구 많이 하는 거 잘 아는데 이거 기왕이면 가급적이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거 그런 것보다는 한국에서 좀 외국으로 나간 거 뭐 그런 거 좀 찾아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 문화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일방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런 교류하면서 생긴 그런 문화 현상을 이해해야지.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벌어져요.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창구가 인도에서 왔고 고문구가 인도에 영향받았고 아쟁은 송나라에서 왔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 음악이 다 옛날에 실핏줄처럼 이렇게 막 작은 그러니까 실물이었지만 그 점점 해가지고 큰 한국 음악이라는 큰 아주 그냥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외래 문화를 습득하면서 점점 자기의 문화의 역량을 키워나간 거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실시간으로는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찍은 요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공유해서 많은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아주 재미있는 강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정리 멘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아주 저기 그 신이라 선생님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들어와서 진지하게 아주 듣는 모습이 굉장히 아주 그 인상 깊었어요. 기회 되면 한번 좀 이렇게 매일 저한테 매일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안 그래도 그 이북을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화번호도 지금 강릉단원 전수교육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정말 저 무형유산원이죠, 이가 지금? 연구원입니다, 무형문화. 문화, 무형문화 연구원. 예. 연구원을 네. 통해서 이렇게 저같이 국악계에서 왕따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오는 걸 보고 여기서 어떻게 나를 붙여줄까 하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거로 생각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김영건 선생님 아주 앞으로 일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해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뭐 왕따가 아니라 저희는 프론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프론티어가 이렇게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정말 없었던 길을 만들어가는 선악의 업적이었다라고 이제 후세에서 기억해 주리라고 믿고요. 선생님의 그런 도전 정신을 이제 후학인 우리가 더욱더 이어받고 뭐 옛날 하던 선배들이 하던 스타일은 그 당대에는 의미 있지만 우리가 또 그것까지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런 용기대로 학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아, 40년 네. 만에 제가 인정을 받았네, 이렇게.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편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예, 7월 콜로퀴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선생님,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